맞다. 오늘의 안녕하세요, 추팽입니다. 중동. 그 오늘의 메뉴는 가볍게 그 베트남 퍼. 그래갖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아 여기가 영하고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해, 맞지? 좀 중요하게 하겠네. 가볍게. 어우 쪽팔려.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런 거 나가요? 나 되게 그 추워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알죠 알죠. 어, 지금 거만하게 걸으려고 네. 이러는 거야? 지금 베트남이잖아요. 아 그럼. 네. 왜 자꾸 건물 안에서 찾으시려 그래? 어, 나가야 돼. 밖에 있어? 아 밖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오. 아 개운하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아 저기 있네. 가깝네. 나 입장 못할 수도 있다. 왜요? 미친 놈인 줄 알고. 아 옆집 형이 이 컨텐츠를 준비하셔서 이 간판을 가장 베트남스러운 걸로 찾아봤어요. 아 여름이네 날씨가. 어? 어 땀나. 들어갈까? 베트남으로? 아 베트남 들어가야지.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냐고. 베트남이? 이 자식아. 베트남이 가끔 그 사장님들이 응. 문을 맘대로 닫아요. 정말 베트남스러운 데로 왔구나. 어 이제 진짜 고래 식당으로 갈까요? 아 여기가 아니었지? 아, 뭐라고요? 베트남도 아닐 것 같은데 잠바 입고 오면 안 되냐고. 저랑 일행인 척 하지 말아주세요. 왜 자꾸 그 대화 섞으려고 하세요 저랑. 이게 더운 날 안경에 자꾸 스키가 차냐? 달갑지 말라고요. 알았다고 이 새끼야. 저 횡단보도 맞은편에 사람들이 형 쳐다봐요. 그쪽에서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 아 여기도 베트남이네. 자 이제 베트남 들어가요. 아. 오우 같아. 아 근데 이게 옆집 형한테 거의 필살기 같은 콘텐츠인데? 베트남에 살던 먹방 유튜브가 한국 와서 쌀국수를 평가한다? 이야 일단 뭐 내가 거창하게 평가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한국에 이제 진짜 베트남 쌀국수 집이 맛집이 많잖아. 근데 좀 퓨전식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에 잘 맞을 만한 것도 있고 정말 좀 베트남스러운 데도 있고. 내가 베트남에서 또 쌀국수를 많이는 먹어봤지만 여러 지역에서 먹어본 건 아니라 내 입맛에 그냥 맞나 안 맞나 정도의 수준 정도만 가볍게 여기 뭐 몇 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기호는 이제 베트남으로 해주세요. 어? 베트남어로 주문 들어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손으로 찍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퍼보로 두 개 주시고요. 네. 하노이 볶음밥 하나, 사이공 볶음밥 하나 네. 이렇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나름 어떻게 보면 첫 화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죠. 전국에 있는 네. 맛집들, 그러니까 쌀국수 맛집들 또 고기 안에 있는 볶음밥 같은 거나 뭐 다른 거 이제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맛보고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한 편을 찍으면 이제 엄청나게 댓글들을 달아주실 거 아니야. 어느 동네에 어디 쌀국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또 거길 또 찾아가서 진짜 전국 거의 유명한 곳을 일단 다 가볼래. 그치 그치 그치. 쌀국수로 유명한 곳 그거 먹고 한 두어 시간 있으면 이제 소화되니까 다른 것도 먹으러 가고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 다른 거 먹으러 갈게요 하면서 운동 문제하고 어? 그게 운동이야. 아 운동이지. 아, 멀리 가면 운동이지.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지방 다 타. 뭐에 타요? 몰라? 추워갖고 이게 에.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지방에 어거지로 탄다니까. 몰라? 몸도 타네. 속이 탄다 진짜. 어우 더워. 추우셨어요? 면부터 드시는 분인데 우리 국물부터 오늘은. 아우 더워. 아, 케찹은 아니고 아, 칠리 소스. 저도 나름 그 베트남 살다 온 사람이에요. 알아. 쌀국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라이트. 국물에 막 진한 맛이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뭐, 나 해산장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맞다 맞다. 싱거운 그거 시켜야 되는데. 뭐? 짜다. 솔직히 좋았죠. 야, 잊고 있었던. 하이카이 짜다. 아 형이 라이트하단 말이 딱 정확히 알겠네. 좀 더 매콤해지니까 낫다. 아니 볶음밥도 좀 먹어봐요.
몸이 추워서 그래 임마. 더시키려는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살고. 추워서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아는. 서비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 서비스? 베트남에 없는 한국의 정? 아. 이건 따뜻 지금 튀겨서 따뜻할 때 드세요. 네. 아 저희 베트남 한 몇 년 살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피신 소주는 어디 드릴까요? 네 따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볶음밥을 좀 먹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볶음밥이야. 맛있어 근데 볶음밥 자체도 맛있어. 볶음밥 근데 맛있다. 그냥 볶음밥만 먹었어? 네. 넣만 넣었어? 그냥 어, 넣어봐봐. 넣으면 갑자기 베트남. 맛있어. 베트남이야. 아, 지역맘에 넣기 전에는 중국집에서 먹는 그냥 볶음밥이랑 좀 비슷해요. 맞아. 그냥 계란하고 막 들어간 볶음밥. 맞아. 넣으니까 엄청 맛있네. 어, 엄청 맛있네. 하노이 볶음밥이라고 있는 메뉴도 한번 먹어봐야지. 어, 냄새는 불향이 살짝 올라가는데, 볶음밥은? 맛있어. 좀 비슷해. 맛있어. 무슨 소스 하나 차이 같은데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걸 넣었을 때 드라마는 없어. 아까 사이공처럼 누가 안 넣어먹는 것보다 넣어먹는 게 맛있는데.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고수는 안 드세요? 고수 좀만 주세요. 좀만 주세요.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 어떤 거요? 고수. 아, 고수는? 베트남에는 이런 고수는 잘 없지. 다른 종류의 상체가 있는 거지. 어, 갑자기 생각난 게 있네. 이 볶음밥에다가 이거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진짜 이 가게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아니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고수 하나 올려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거보다 여기에 능남 내는 거. 아 굳이 하나 고른다면? 네, 하나 고른다면. 아, 난 뭘 골라야 좋을까? 어차피 하나 고르셔도 두 개씩 해줄 거잖아요. 네 사진 한 번씩 드릴게요. 아 한번 다 넣어보겠어. 사이공에다가 고수에다가 능맘까지. 뭘 먹는지 모르겠어. 두 개 중에 다 먹고 나니까 생각나네. 어떻게 다시 돌아가나? 차까지. 어? 바로 옆에 걸어라. 바람 막아줘? 아니. 혼자 걷게 두지 말라고.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아 그럼, 물론. 캐릭터 제대로 잡으셨네.